이한열 열사 모친 박종철 형과 함께 관람. 택시 운전사 미승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영화.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6월 항쟁 당시 인권 변호사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시대적 배경을 그린 영화 1987을 7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고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 여사, 고 박종철 열사의 형인 박종부 씨 등과 함께 관람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영화 1987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돼 발생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상을 밀도 있게 그린 영화다. 당시 박종철 군의 고향인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문 대통령은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소속으로 박종철 군 국민주도회의 준비위원으로 시국 집회를 이끌었다고 자서전 운명에서 밝히고 있다. 자서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이후 1987년 5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시발점이 된 부산 국본을 결성해 상임 집행위원으로 활동,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화 관람에 앞서 영화를 연출한 장준환 감독, 출연했던 배우 김민석, 하정우, 강동원 씨,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등과 함께 1987년 당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영화 후에는 일반 관객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소설가 서유미 씨, 시인 신동욱 씨, 연출가 윤시중 씨, 공연기획자 정유란 씨, 여배우 김규리 씨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영화를 관람한 것은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5.18 광주 항쟁을 그린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고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워킹맘의 애환을 담은 미싱, 사라진 여자를 관람한 바 있다. 김민석의 미스터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 분야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 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연구소 사람들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 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 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 안보, 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
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